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해피쌤입니다. 오늘은 암을 예고하는 증상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조그만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을 예고하는 첫 번째 증상은요, 몸 안에 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고 합니다. 암 환자 중 약 7.5%는 몸 안에 원인 불명의 덩어리가 있음을 감지하였지만 대부분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은 암 조기 발견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침이나 쉰 목소리라고 합니다.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나는 원래 호흡기가 약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기침이나 쉰 목소리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은 폐암, 갑상선암, 후두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목 주위에 이상이 발견된다면은 전문의와 빨리 상담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변 습관의 변화라고 합니다. 암 환자들의 약 18%는 배변 시기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변비가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졌는데도 음식이나 환경에 영향이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변 습관의 변화라고 합니다. 요로 감염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질환인데요. 갑자기 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에 통증이 있는데도 이는 요로 감염이겠지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암이나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런 체중 감소라고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내 몸무게가 5kg 이상 빠진다는 것은 암의 첫 징후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췌장, 폐, 위, 식도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급격한 체중 감소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암의 발견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흔한 증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면역체계의 문제, 식도암이나 위암, 목에 암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빨리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혈이라고 합니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폐암의 신호이며 혈변은
결장이나 직장암에 표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출혈을 경험한 여성은 자궁이나 자궁 내막암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며 유두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유방암이고 또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방광이나 신장암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을 예고하는 증상 7가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고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